22년 6월 모의고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번할 차례였더라? 아, 21번이네? 자, 21번 유형. 뭐,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유형이라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등장한 지 얼마 안 돼도 그래도 한 4, 5년 된것 같네. 유형은 어떤 부분에 밑줄을 꺼놓고 얘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써라. 뭐 중딩들한테 put the glass down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잔을 내려놓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의미 있습니까? 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어요. 써 있는 단어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유형의 입니다. 오케이, 만나보도록 합시다. 일단 밑줄 걷던 것들 뭐 볼드체 굵은 서체와 밑줄들이 쭉 있습니다. 문제는 되게 쉬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put the glass down은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선택지들을 쭉 먼저 살펴보는 게이 유형에서 우리가 할 일이겠죠. 그래서 pour more water into the glass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물을 잔 속에다가 부어라 이런 얘기고 잔에 물을 더 채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잔에 물 추가. 오케이, 그 다음에 set a plan not to make mistakes.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 계획을 세운다. In order not to make mistakes.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막으려 계획하기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겠죠. Let go of the stress in your mind. 뭐, let go of 하면은 뭐 pass by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서히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거죠. Let go of the stress. 스트레스가 사라지도록 내버려둬 in my mind. 됐습니까?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라. 스트레스를 그냥 let go of 하게 냅둬라. Think about the cause of your stress. 그래서 뭐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스트레스의 원인을 고문해보란 말이죠. 스트레스, 원인, 뭐, 생각해보기. 하기. Learn to accept the opinions of others. 오케이. 뭐, 이런 식의 구조죠. 그래서 타인의 의견, 수용, 뭐 수용하기 이 정도로 써도 뭐별 문제 뭐 배우는 하는 건데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열심히 해보란 얘기죠. 예. 엘림시키야 마지막 수업인데 오늘은 안 늦으려 했는데 오늘 안 늦으려 했는데 늦잠을 자버렸다. 아, 잠이 오냐 잠이 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 성적에 잠이 오냐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너는 뭐갈때 정했냐? 일단 아 벌써 네가 고3 고2냐 지금 어? 학원 정했냐? 아니 안 정했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려고 그런다. 오케이. 그러려면 표준적인 용어를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쵸? 응? 현재 분사가 뭐고 동명사가 뭐고 이런 정도는 알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다섯 가지 선택지들의 의미. 근데 아무리 봐도, 3번이 답일 것 같지 않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잔을 내려놓는다. 이 잔이 스트레스로 바꾸는, put the stress down. 뭐 이렇게 바꿔서도 될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A psychology professor raised a glass of water while teaching stress management principles to her students, and she asked them,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리학 교수에다가 밑줄 걸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심리학에 관련된 글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잔이 아니겠죠. 잔이 어떤 은유적인 거겠죠. 뭔가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겠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psychology professor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첫 글을 통해서 글래스가
심리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에 뭐 나오잖아요. 글래스. 그렇습니까? 그래서 들어 올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밑줄 그은 이유는 일단 뜻은 뭐고? 스트레스 관리 이론이죠. 됐습니까? Stress Management Principles. 스트레스 관리 이론이래요. 스트레스 관리 이론. 요렇게, 요렇게 연결될 것만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뭐 심리학 교수가 들어 올렸습니다. 물 한 잔을. 됐습니까? 뭐 하는 동안, 가르치고 있는 동안, 뭐를 가르치고 있었냐면은 스트레스 관리 이론에 대해서. 누구한테? 뭐 교수의 학생들에게. 그리고 she,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하고 똑같은 식이 돼야 될 테니까.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들어 올렸고 그리고 물어봤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 물 한 잔이 얼마나 무겁겠냐. 뭐 여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대시 생략됐겠죠. 관계대명사. 꾸며주는 말은 선행사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이거겠죠. 내가 들고 있는 잔이 얼마나 무겁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students shouted out various answers. 학생들이 막 외쳤죠. 다양한 답을 막 외쳤어요. 얼마 같습니다. Okay, the professor replied. The absolute weight of this glass doesn't matter. It depends on how long I hold it. Okay. 뭐 일단 여기까지 더 가도 되는데요. 계속 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absolute 가고 doesn't matter.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에 대한 얘기 이렇게 있습니다. absolute 뜻은 완전한도 되고 완전한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글에서는. 됐습니까? 또 다른 뜻 뭐가 있던가요? 절대적인 이란 뜻이 있어. 절대적인. 오케이. 그 다음에 doesn't matter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뭐였더라? isn't important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matter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동사로서의 뜻은 뭐 문제가 되다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데 문제가 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하다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But doesn't matter는 isn't important죠. 됐습니까? isn't importan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t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얘들은 뭐 해석하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수가 대답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의 뭐는 이 잔의 절대적인 무게는 됐습니까? 절대 무게의 절대값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값입니까? The absolute weight of this glass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집중한 이유는 절대값. 뭐 반대말은 뭐가 있겠습니까? Relative가 있겠죠. Relative. relative의 뜻은 뭐 상대적인이란 뜻이 있겠죠. 여러분들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닙니까? 들어본 적 있죠? 상대평가는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절대평가는 어떻게 하는, 절대평가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모릅니까? 절대평가는 영어 같은 경우에 그 전까지는 상대평가였는데 수능에서 됐습니까? 학교 시험 말고요. 학교 시험에서 지금은 수능에서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지금 현재 수능에서 됐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0점부터 100점까지 미 딱 해놓는 거야. 해놓고 나서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 90점인 사람이 100% 다 90점 받았다. 그럼 다 1등급인 거야. 이게 무슨 평가라고? absolute 평가라고. 절대 평가라고. 됐습니까? 상대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전체 학생들의 점수를 다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00점 맞은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러면 거기에서 막 0점 몇 점 차이로 막 등급이 확 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0점에서 10점 사이에 점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되겠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내가 70점을 받았어. 근데 상대평가인데 애들이 거의 다 80점 이상이 거의 다 나왔어. 그럼 나는 오래간만에 그 전에 60점, 50점 받다가 오래간만에 70점 이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은 낮아지는 거야. 이런 거 배우고 뭐 상대평가라죠.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절대값이 절대값. 뭐 예를 들어서 500g이면 500g. 됐습니까? 뭐 1kg이면 1kg. 이런 값을 얘기하는 거야. 저울에 올려놨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얼마나 무거울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교수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이 잔의 절대값, 무게의 절대값은 어떻지가 않다?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야.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그게 500g이든 500kg이든. 됐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It depends on, 뭐 depend on은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할 수거죠.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거고요. Rely on이라든지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rely on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달려 있다, 의존한, 달려 있다는 얘기는, 의존한다는 얘기는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냐? 얼마나 오래 내가 그 잔을 들고 있는가? 자, 그래서 여기에 hold 뒤에 있는 it은 쉬워요. 뭐 대신 왔냐? this glass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근데 이 depends 앞에 있는 it은 뭘 대신 왔습니까? 오케이. 얘를 데리고 온 거죠. How heavy this glass of water is를 데리고 온 거죠. 됐습니까? How heavy it is를 it으로 how heavy it is의 뜻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가죠. 잔이 얼마나 무거운가는 depends on,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내가 this glass를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500g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듣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면 결국 이 교수가 얘기한 건 이게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무게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뒤에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여기까지 정확하게 해석되면 비교하겠죠. 뭐하고 뭐? 잠깐 들고 있는 것의 무게와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것의 무게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니 다를까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hold it for a minute. 자, for a minut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 단어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It's quite light. 그리고 but이 나왔어. But if I hold it for a day straight, it will cause severe pain in my arm, forcing me to drop the glass to the floor.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for a minute하고 for a day straight하고 서로 반대되죠. 그쵸? 그 다음에 light 되고 light하고 반대되는 표현은 heavy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heavy를 써서 표현해도 되는데 대신 다른 식으로 it will cause severe pain in my arm 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first thing 뒷부분도 마찬가지 light의 반대말이 쭉 나와 있는 거죠. 반대되는 표현. 해석을 보면 내가 만약에 그것을 잠깐 동안 뭐 물론 1분 동안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지만 잠깐 동안 들고 있다면 그것은 꽤나 어떨 것이다? 가벼울 것이다. 됐습니까? 뭐 pretty 하고 같다라는 거 뭐 많이 얘기했죠. 됐습니까? 꽤나 가벼울 거예요. 그러나 if I hold it for a day straight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straight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 형용사로서는 곧은이고 부사로서는 곧바로 straightly는 없다. fast 같은 녀석이다. 지금 이 문장에서 뭐 굳이 품사를 묻는다면 부사일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넣은 거야. straight의 뜻은 without stopping 대신에 straight를 넣은 거야. 됐습니까? without stopping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렇죠. 끊김없이 말이죠. 끊김없이. 그래서 요 부분의 해석이 하루 동안 내내 이런 뜻. 줄곧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straight라는 단어를 넣어놓은 거예요. 만약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들고 있다면 멈춤 없이 계속 들고 있는 행동을 without stopping 하게 straight하게 한다면 the glass 대신 왔겠죠. The glass will cause 그 잔이 뭐 할 것이다? 유발시킬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무엇을 심각한 통증을 파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유는 면서죠, 면서. 그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부르는 녀석이다? 분사구문이죠. 자, 그리고 기본 구조 보면 force A to do가 나왔습니다. force A to do. 그쵸? force A to do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얘기,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 했더라? A에게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라는 뜻이라 했고요. 사역동사는 아니라 했어. 해석은 사역동사지만. 그러니까 이 자리에 making을 넣어도 돼. 근데 이제 그 뒤에 문법적으로 좀 달라지죠. making me drop 이렇게 돼야 되겠죠. forcing을 썼기 때문에 요 녀석의 단어적인 형태도 여러분들이 뭐 학교 변형 문제라 치고 문법성, 문법적 적합성을 묻는 문제로 바꾼다면 이 자리에 내가 모의고사 때 쳤던 시험 문제는 forcing me to drop으로 돼 있는데 이 자리에 making을 쓴다고 해도 틀리는 내용이 아니겠죠. 근데 그때는 여기에 drop의 형태는 그냥 drop이 돼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다 배웠던 문법들이죠. 5-3에 2다, B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force를 썼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면서입니다. 면서. 나에게 강요하면서 억지로 시키면서 뭐 하도록 그 잔을 떨어뜨리도록 바닥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잔이 엄청난 고통을 내 팔에 유발시킬 것이며 and it will 이겠죠. 만약에 여기 and가 있으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and it will force니까 it will 생략하고 and가 있으면 it will이 생략되기 때문에 force의 형태는 force로 와야 돼. 원형으로. and it will force me to drop the glass to the floor. 그리고 그 잔은 나에게 뭐하도록 만든다. 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도록 만든다. 시킨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relative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absolute한 게 아니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n each case 그다음 부분 in each case the weight of the glass is the same but the longer I hold it the heavier it feels to me. 오케이. 그 다음에 쭉 보면 뭐 학생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n each case의 미주권 이유는 해석은 뭐고? 각각의 경우에. 됐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하고 싶으면 in such case 이렇게 되겠죠. in such case. in each case는 각각의 경우에.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는 뭐하고 뭐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다. 요 짧게 들고 있는 것과 길게 들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쓰인 것 각각의 경우에 The weight of the glass is the same. 뭐의 뭐는 똑같다. 잔의 무게는 똑같다. Absolute weight겠죠. Absolute weight. The absolute weight of the glass is the same. 됐습니까? But 그러나 너, 자 반갑죠. 인사해야죠. 그쵸? 얘 반갑잖아. 더비더비죠. 됐습니까? 해석은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더 오랫동안 내가 그 잔을 들고 있을수록 그 잔이 나에게는 더 어떻게 더 무겁게 느껴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if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했어. If I hold it longer, the glass feels heavier to me. 됐습니까? 그 잔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진다. 자, 그 다음 부분. As the class nodded their heads in agreement, she continued. Your stress in life are like this glass of water. 아주, 아주 중요한, 뭐, 벌써 예전에 이 앞에서 벌써 답은 골랐어야 돼. 1, 2, 3, 4, 5 중에. 됐습니까? 뭐, 어디쯤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골랐어야 되냐 하면은요. 뭐, 명확하게 따지면은, 여기에서 골라야 되는데, 사실 이쯤에서 벌써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이 무엇인지. 이쯤에서. 됐습니까? 자, 에즈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에즈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 뜻이 있죠. 그 중에서 뭡니까? 그렇죠. 시간의 에즈죠. when이나 while로 바꿔 쓸 수 있는 에즈죠. 뭐뭐 할 때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n the class nodded their heads in agreement. in agreement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
부사 역할하고 있죠. 선생님이 in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 같이 행동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김종국은 a man of ability다. 능력자라는 표현이 a man of ability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 같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뭐뭐 할 때 학생들이 아 그 반 학생들이겠죠. The class 반 학생들이 뭐 할 때 끄덕일 때 그들의 머리를 끄덕이고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동의하는 의미에서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 됐습니까? 라고 동의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뭐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안만 길어봤자 이거 대인 거 그래서 여기 주목하고 있죠. 됐습니까?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들은 이 물잔과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직유 하고 있죠. 직유 됐습니까? 뭐는 뭐다. 됐습니까? If you still feel the weight of yesterday's stress,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제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면 it's a strong sign. 그것은 뭐다? 강력한 신호다. 됐습니까? 그것은 강력한 신호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어제의 스트레스를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은 강력한 신호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주목 안 했네. It's time to put the glass down. 뭐 해야 할 때라는 신호다. 잔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다. 그러니까 잔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스트레스가 let go of 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Let go of the stress. 됐습니까? 자, 대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면 뭘까요? 동격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마치 뭐처럼 보인다? 관계사처럼 보입니다.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뭐 그것은 잔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이다 처럼 보이죠. 어떤 사인처럼 보이는데 근데 얘가 동격이라는 얘기는 위치로 바꿨을 수 없고 생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할 수 있냐 쭉 다 없애보라 했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독립만세가 가능한지 보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보면 It's time to put the glass down. It에 대한 얘기 얘도 주목했어야 됐네요. It에 대한 얘기 뭘까요? 비인칭 주어도 가주어도 아니고 인칭 대명사 strong sign 대신에 온 것도 아니고요. It is sunny 할 때 it 하고 똑같은 녀석입니다. 만약에 strong sign이라면 이거 that으로 바꿔도 무방한 얘기고 그건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란 얘기는 to put the glass down이 진짜 주어란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가면 잔을 내려두는 것은 시간이다가 돼버리는데요. 다 아니죠.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격의 that과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t에 대한 얘기 문법적으로도 파악해 보았고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뭔지 다들 아시게 됐을 거고요. 몇 가지 어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매니지먼트 동사형은 manage. 비슷한 manage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t로 시작하는 단어 정도는 아셔야 될 텐데. t요? t로 시작하는 manage하고 비슷한 treat가 있죠. treat, T-R-E-A-T. treat. 뭐하다, 관리하다, 처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principal 이거 이제 뭐 많이 만나보게 될 거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principal 똑같네.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거는 교장 선생이란 뜻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장, 총장.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중요한, 주된. 프린시펄이 중요한, 주된 이란 뜻이 같은 말은 또 뭐가 있냐 하면 이거는 프라이머리 하고 같은 뜻입니다.
primary principle, 중요한 주된. 그 다음에 principle입니다. 이 녀석은 principle은 뭐 이론 이런 뜻이고요. 오케이, 다시 백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 aspect 오래간만에 봤는데 aspect는 뭐였더라? 측면 됐습니까? 뭐 이건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본 김에 aspect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어, particular도 만났네. particular는 뭐하고 여러 particular 하면 머리에 딸려 나오는 거 뭐예요? certain이었죠. 특정한. 오케이. 뭐 이런 것도 보이고 principle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일단 유의어. 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럼 이거 말고 이론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론 theory 됐습니까? theory 이론 자 theory하고 principle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 조금 국어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theory하고 principle은 뭐가 다른가요? 둘 중에 하나는 proved 안 된 거야. 뭐가 안 된 거라고? 증명이 안 된 거라고. 그렇죠. theory는 증명이 안 된 거죠. 됐습니까? 자, 무슨 뭐 과학자들이 뭔가 현상을 관찰했어. 그럼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거 관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뭐 해야 돼? 자연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explain이 가능해야 되겠지. 그러면 explain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theory를 하나 만드는 거야. 어, 이럴 것이다. 그러나 theory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봅니까? experiment를 하죠. experiment가 뭐예요? 실험. 됐습니까? experiment를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게 proof가 됐어. 증명이 됐어. 그럼 이제 theory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principle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쭉쭉쭉 absolute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완전한인데요. 완전한이라는 뜻이 된 complete가 같은 뜻이겠죠. 일단 전체에서 관련된 거 뭐 자, 여러분들 absolutely 이것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 ly 붙인 거. absolutely는 뭔 뜻이냐? 뭐 상대방 그러니까 absolutely가 뭐 대화 이런 데서 이제 등장하게 되면 I can't agree more 이 뜻이야. Of course 이 뜻이라고요. Yes를 강하게 표현하는 거 표현 중에 뭐가 있다? Absolutely가 있어. 됐습니까? 예, 무조건 맞는 말이지 이런 느낌. Absolutely you are right 이런 식으로 네가 완전 맞아. 일단 absolutely 그렇게도 쓰이고요. 부사로서. 그 다음에 absolute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complete의 뜻이 있답니다. complete. A class for absolute beginners. 완벽한, 완전한 초심자를 위한 수업.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ere was no absolute proof. 절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절대적 증거가 없었던 얘기는 뭐 확실히 그게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만한 뭔가 없었다는 이런 얘기 absolute proof.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absolute power 하면 절대적인 파워겠죠. 절대적인 권력, 절대 권력.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죠.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그 absolute는 요 뜻으로 알아줘. 여기에 사실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거 사실 절대적인이란 뜻으로 거의 다 쓰여. 절대적인이니까 절대적인 초심자니까
완전한 초심자가 되는 거죠. 절대적인 이란 뜻으로서 알아두시는 게 앱솔루트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이어에서는 뭐 complete, perfect, pure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supreme 됐고. 자, 요거 곧 만날 테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ultimate, ultimate 궁극의 이런 거, 궁극적인, 최종적인. 뭐 nuclear bomb is an ultimate weapon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핵폭탄은 ultimate weapon이다. 그다음에 쭉쭉쭉. 오케이, 이 친구가 안 나오네. 그리고 반대말은 relative가 있는데요. relative.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인 이란 뜻인데, relative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먼저 만난 건 친척이란 뜻으로 먼저 만나봤어요. 됐습니까? 뭐, cousin이나 aunt 이런 사람들, relative도. 근데 그거 말고, absolute의 반대말이, 반대말로도 쓰입니다. 상대적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lative의 새로운 뜻도 말씀드렸고요. 뭐 reply, answer 같은 말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straight가 어떤 느낌으로 쓰였다. 그 다음에 severe pain 뭐라고요? 그렇죠. 극심한 고통 됐습니까? severe도 뭐 많이 만나보게 될 거예요. severely 이렇게 부사형으로도 많이 만날 거고요. 뭐 극도로 severe 극심한 force a to do 뭐, nod라는 단어도 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 까딱까딱거리는 nod고요. 별 단어는 아니지만 만났을 때 이게 뭐지 이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제찾기, 21번 주제찾기였고요. 22번도 주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지는 요약해서 표현된 것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아유, 1, 2, 3, 4, 5. 게다가 고맙게도 한글로 되어 있네요.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 오해하다. 그렇죠. misunderstand. 됐습니까? mistake. 이거 동사로 쓰이면 오해하다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감정, 뭐 feeling이나 뭐 emotion, emotion이란 단어 이제 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감정.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인간관계가 좋으면 기분 좋고, 인간관계 안 좋아,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뭐 sad해지겠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자세가, 공감이 뭐였더라? 공감. empathy, sympathy 이런 단어 있었죠. empathy, sympathy. 오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어떤, 뭐, 서로 막,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뭐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떻다 이런 걸 서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지? 무슨 무슨 파시라 그러는데, 텔레파시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이게 붙어 있으면 뭐와 관계 있는 거다? 어떤 심리와 관계 있는 전미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seem이 붙어 있으면 뭐냐 하면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동조되는 거. 그러니까 뭐 동조라는 건 여러분들 소리굽새 두 개 이렇게 놔두고 소리굽새 한 개를 탁 진동시켰을 때 뭐 이런 거 실험 해본 적 있어요? 없습니까? 소리굽새 두 개를 이렇게, 소리굽새가 뭔지는 알죠? 자, 새로 만든 건데 이렇게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쇠로 만들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거 소리굽새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 진동이 잘 되게 생겼잖아. 이거 똑같은 거 두 개를 이렇게 놔두고 한 개만 탁 치면 얘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겠죠. 그럼 그 옆에 있는 녀석이 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소리를 낸단 말이야.
이런 걸 보고 무슨 현상이란다? 동조현상이라고 해, 동조현상. 얘가 이렇게 진동하면 주변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진동시킬 거 아니야? 그럼 옆에 있는 소리곱슬도 똑같은 진동 숫자로. 진동수가 같으면 뭐가 같지? 소리의 크기가 같나? 아니면 소리의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안 배웠습니까? 소리의 주파수와 같으면 뭐가 같아진다? 같은 도라면 도, 레면 레,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걸 보고 동조현상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쓰임이 붙으면 뭔가에 동조화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공감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선택에는 보상이 영어로 뭐였더라? R로 시작하는 단어? reward 이런 단어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점점 더 이상 한글로 안 나올 거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딱 봐놨고요. 그러면 이제 한 문장 읽고 해석할 때마다 다시 1, 2, 3, 4, 5를 보는 이런 게이 문제 유형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지찾기에서 중간에 but이 있는지, but의 역할하는 거. 뭐, but의 역할하는 건 but뿐만 아니라 nevertheless, yet, while, however,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 했었습니다. 자, 첫 문장 다 밑줄 걸었네요. 오케이. Your emotions deserve attention and give you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however. They can also sometimes be an unreliable, inaccurate source of informat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은 전체적으로 다뭐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however 합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의 감정은 뭐 한다? 너의 감정은 뭐 한대요?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deserve. Hey, you deserve to die 한번 볼까? You deserve to die. 저 여러분들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가 이제 헤어지면 그 친구한테 you deserve to die라고 문자 보내면 되겠죠? 넌 죽어도 싼 놈이다. 됐습니까? deserve 조금 뭐 해석하기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You deserve to die. 뭐또뭐 친구가 나한테 잘해줬어. 그러면 you deserve to be 뭐 아까 you deserve to be my best friend 뭐 이런 표현 됐습니까? 너내 절친이 될 자격이 있어 뭐 이런 거 자격 주나? 뭐 어쨌든 deserve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감정은 받을 자격이 있다. 뭘 받을 자격이 있다?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대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 관심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다른 사람들이 신경 써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your emotions죠. 왜 이렇게 생겼냐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your emotions가 생략됐으니까 얘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현재 시제, 팩트 전달. 너의 감정들은 관심받을 자격이 있고, 너의 감정들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 감정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 따라서 내가 뭔가를 알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됐습니까? 자, information이란 단어는 셀 수가 없다라는 걸.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pieces of inform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케이, 중요한 정보를 준다. 그러나 they 하고 그 다음에 unreliable, inaccurate 주목했고요. they는 당연히 your emotions 대신 왔겠죠. 그 다음에 unreliable, inaccurate 긍정적 단어야 부정적 단어야? 부정적 단어죠. unreliable 어떤 신뢰할 수 없는 undependable 됐습니까? inaccurate 뜻은 부정확한, accurate하고 reliable만 알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감정들은 또한 가끔씩은 어떻기도 하고, 어떻기도 하다? 믿을 수가 없으며, 부정확한 뭐의 뭐다, 정보의 출처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한 문장, 앞에서 얘기한 거고 정반대된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 앞에는 감정이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그랬고 however 뒤에는 감정을 가지고 뭔가 정보 파악을 했다가는 부정확한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답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나머지 1, 2, 3, 4, 5 다 보시고요. 얘 뭐 세모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아, 아무래도 얘가 답일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 부분. You may feel a certain way. You may feel a particular way, specific way, but that does not mean those feelings are reflections of the truth.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지가나. 오케이. 그래서, 쭉쭉쭉쭉, reflection of truth 까지 봤죠. 그래서 여기에, 뭐, certain의 한 이유는 알죠? 그쵸? 지금 certain은, 제한적입니까? 서술적입니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실 테니까. 또는 한정적입니까? 서술적입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서술적입니까? 아닙니까? 서술적이지 않죠. 동사가 되고 있는 형용사가 아니란 말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보고는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하거나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얘가 한정적이거나 제한적인 명사를 꾸며주고 있을 때는 무슨 뜻이고 특정한이고 be certain, I am certain 할 때는 확신하는 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but이 나오고 나서 that의 밑줄 끈 이유는 you may feel a certain way를 통째로 데리고 왔고요. 됐습니까? 앞문장 전체 but 앞에 있는 you may feel a certain way를 that으로 했고요. does not mean은 means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but 뒷부분의 해석은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가 있단 얘기야? 관계가 없단 얘기야? 관계가 없단 얘기인 거죠. 이 뒷부분은 관계가 없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flections of the truth의 해석은 해석하면 reflections of the truth 해석하면 진실의 반영. 그렇죠.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해놨죠.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those feelings are true.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 이제 하겠죠. 고등학교 글이니까. true라고 해도 될 걸. reflections of the truth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다. 여기서 뭐 a certain way는 이런 식, 중학교 글이라면, you may feel happy or sad. 이런 거였어. 됐습니까? 너는 행복, 여러분들이 뭐 할 수도 있고, 행복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슬픈 기분이 들 수도 있어. 이거를, 이렇게 a certain way로 처리를 해놓은 거야. 특정한 어떤 느낌이,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복함을 느끼거나, 또는 슬픔을 느낀다라는 것,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가진다라는 것이, 그러한 슬픈 감정이나 또는 행복한 감정이 진실이라는 거, 그게 정말 어떤 상황에 어울리는 또는 그것이 참인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뭔 소리지 이게? 예, 여러분들이 슬프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슬픈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기분을 느낀다고 해서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렇죠? 뭐 젤리를 막 먹고 있어. 기분 좋겠지? 그렇죠? 뭐 이 안 닦고 잤어. 어? 알겠습니까? 뭐 그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복한 기분은 긍정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막 기분 좋단 말이야. 아 좋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근데 안 좋은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사실은.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아, 내가 젤리 먹었더니, 아니면 내가 뭐, 게임을 오늘 한, 내일 시험인데 오늘 게임 열심히 했어. 아, 기분 좋아.
엄마 아빠 어디 놀러 가셨어. 아, 게임 해야지. 기분 좋아. 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a certain way 이런 식으로 you may feel a certain way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해석이 여기서 헤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어. 좀 더 앞에서 얘기한 게 뭔지 you may feel부터 시작해서 reflections of the truth를 잘 해석 못한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도와주고 있단 말이야. 구체적인 감정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For example, 그러니까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You may feel sad and conclude that your friend is angry with you when her behavior simply reflects that she's having a bad day.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구체적 감정 나왔고 여기 또 구체적 감정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쭉 이어가는 이어서 읽어야 될 부분이고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그 다음 부분 계속 봐야 되겠네 그러면. You may feel depressed and decide that you did poorly in an interview when you did just fine.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여기서 a certain way를 sad를 느끼는 경우에 또는 depressed를 느끼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거야 구체적인.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을 수 있다고? For example를 넣을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슬플 수도 있대. 그렇죠? 그리고 conclude는 왜 이렇게 생겼어? conclude의 뜻은 뭐고? 그러니까 you may가 생략된 거죠. end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대디야, 완벽한 문장 겁 만드는데 생략가는.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냐? 네 친구가 어떻다? 화가 났다. 너한테. 그렇죠? 언제 화가 났다?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뭐하고 있다? 그렇죠? 뭔가를 반영하고 있대. 데디아를 반영하겠네. 그렇죠? 그녀의 행동이 여기에 her는 친구겠죠. 친구의 행동이 단순히 뭐하고 있을 때? 반영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을 때? 그녀의 오늘 하루 일진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쟤 나한테 화났나 봐. 나한테 화난 게 아니란 말이지. 나한테 화난 게 아니고 지금 걔한테 나랑 관계없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오해하고 저 친구가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구나? 슬프구나.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떤 정보를 올바르게 내 감정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었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됐는데 sad한 감정을 가지게 됐는데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린 거야? 친구가 나한테 화가 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그게 올바른 정보 판단. 내 감정은 sad야. 내가 sad한 감정을 가지니까 내가 뭐라고 판단 내렸어? 쟤 나한테 화가 났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게 올바른 결론이야? 올바른 정보 파악이야? 아닌 거죠. 올바른 정보 파악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쟤 나한테 화난 게 아니고 she is having a bad day구나. 오늘 하루 뭔가 안 좋은 일이 많았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야지. 그게 올바른 정보에 대한 해석이잖아. 됐습니까? 근데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내 감정이 sad한 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예입니다. You may feel depressed.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야 지금은? 우울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conclude 대신에 이제 conclude 또 쓰기 싫으니까 decide 똑같아 지금. decide and conclude.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That you did poorly in an interview. 네가 뭐 했다고? 네가 인터뷰를 형편없이 했구나. 뭐 잡 인터뷰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면접을 형편없이 봤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단 말이야. 그런데 when you did just fine. 네가 그냥 딱 잘했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팩트는 뭐야? 트루스는 뭐야? 트루스는 잘했어. 잘한 게 트루스야. 근데 잘못된 결론은 뭐야? 여기 잘못된 결론 여기 있죠. 내가 인터뷰를 망쳤구나. 그렇죠? 내가 인터뷰를 망쳤구나 라는 decide, conclude를 내린 이유는 내 감정이 어땠기 때문에 depressed, 우울하단 말이야. 아, 오늘 우울해. 인터뷰 내가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 알바 자리 면접 보고 왔는데 아, 잘 못한 것 같아. 기분이 그래서 depressed 해졌어. 근데 팩트는 뭐다? 트루트는 뭐다? 잘했단 말이야.
자,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when 뒤에 truth가 나오고 있죠. when 뒤에, 어디 갔어? when 뒤에 truth가 나오고 있죠. 실상은 이랬다. 됐습니까? 이거 잘했는데. 그 다음에 that 뒤에는 뭐가 나왔다? wrong conclusion이 나오고 있죠. wrong conclusion. incorrect conclusion이 나오고 있죠. 부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depressed, sad 전부 다 무슨 형용사? 그렇죠. emotional adjectives죠. 됐습니까? 감정 형용사죠. 어떤 감정을 느껴서 무슨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실상은 이렇다라는 게 똑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요지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쯤 읽었으면 아마 이쯤 이 위에서 벌써 답을 골라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1번으로. Your feelings can mislead. Mislead의 뜻이 뭡니까? 오해시키다, 잘못 이끌고 가다니까. 오해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잘못 이끌고 가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의 감정들이 뭐 할 수 있다? 오해시킬 수 있다? 너를 어떻게 하도록 into thinking things.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도록. 오케이, 관계사죠, 이번엔. That are not supported by facts. 그래서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사실에 의해서 지지받지 못하는 어떤 사실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도록 이끌고 갈 수 있다. 자, not supported by facts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That are not true. 그쵸? 쓸데없이 이렇게 표현해놨죠. 지금 supported by facts는 해석해보면 사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인데 그냥 사실인, 참인, 맞는 이라는 형용사 true로 바꿔도 되겠죠. That are not true. 됐습니까? 사실이 아닌 여러가지 상황들로 그러니까 오해하도록인거죠. 오해하도록. 오해하는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잘못 이끌 수 있다. 누가? Emotions가, feelings가. 그래서 감정은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 됐습니까? 헤이. 난이도는 어땠나요? 그냥 그래 할만했습니까? Okay, deserve. 뭐뭐 해도 싸다 또는 뭐뭐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으로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unreliable, inaccurate. accurate는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더 살펴봅시다. Okay, 그래서 이 친구 일단 전체 보면 accurac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명사죠. 정밀도란 뜻이겠죠. accuracy. 그 다음에 뭐 형용사에는 accurately 정확하게가 있겠죠. 여기다 ly만 붙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curately. precise 이건 유의어에 어차피 나올 거고 accurate, inaccurate고요. 얘는 바로 유의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알아둬야 될 게 precise입니다. precise. precise. 그 다음에 correct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뭐 exact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exact. 정확한 exact. 뭐 상대방의 한 말이 뭔가 true인 말을 했다. 그러면 내 대답이 exactly, that's right.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ly. absolutely, that's right.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accurate, correct, true, exact. 뭐 이런 것들 쭉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rticular, certain, specific.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nclude 뭐 하다? 결론 짓다 됐습니까?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conclusion 됐습니까? 요까지 쓰고 sion만 붙이면 됩니다. 뭐 만나면 conclude 알면 conclusion도 자동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depressed 우울한.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주제 찾기 이어집니다.
주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1, 2, 3, 4, 5 먼저 보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써놔야 되겠죠. 요약해서 Difficulties of children in learning how to count. 그래서 누가 뭐 하는 데 있어서 이 뭐? 아이들이 세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됐습니까? 아이들 셈 배우기 어려움. 얘들 뭔가 하나 둘 셋 넷 세는데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 How children build mathematical understanding.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수학적인 이해를 쌓아가는가 됐습니까? 아이들의 수학 배우기라고 쓰면 되겠네요. 수학 배우기, 배우는 법.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수학을 배웁니다. How children build mathematical understanding. Why fingers are used in counting objects. 그래서 왜 손가락이 못해어지는가 사용되어지는가, 뭐한데 있어서 물체의 개수를 세는데 됐습니까? 손가락이 왜 물체를 세는데 사용될까 됐습니까? 제일 쓰기 편하니까 그렇겠죠 뭐. 됐습니까? 손가락 셈의 사용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손가락 셈의 사용 이유. Importance of early children education. 오케이, 그래서 뭐의 뭐 조기 교육의 중요성 됐습니까? 이러면 되겠죠. 뭐 importance 대신에 뭐 significance 이런 것도 만나게 되겠죠. Signific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조기 교육의 중요성. 5번 advantages of singing number songs. 그래서 뭐의 뭐 숫자 노래를 부르는 것의 장점 됐습니까? 뭐 advantages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benefit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노래 숫자 노래 뭐 1, 2, 3, 4와 관련된 어떤 노래가 있는 거 그걸 배우는데 장점, 그걸 부르면 이런 점이 좋아요. 요약해서 써주셨으면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Early day 읽고 나서 조기교육인가? 아 참 early day란다. Every day네요. 미쳤네. Every day children explore and construct relationships among objects. 오케이. 밑줄 꺼놨고요. 그 다음에 frequently 볼드 채했고요. Frequently these relationships focus on how much or how many of something exist. Thus, children count one cookie, two shoes, three candles on the birthday cake, four children in the sandbox. Okay, children compare which has more, which has fewer. Will there be enough? Okay, children calculate how many will fit. Now I have five. I need one more. In all of these instances, 됐습니까? 이 글은 어떻게 끌고 가고 있다? 귀납적이죠. 연역적이 아니죠. 그렇죠? 귀납적이죠. 됐습니까? 귀납적인 게 뭔데? 이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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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결론이 어디 등장한다? 결론이 끝에 등장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연역적인 거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쓴다? 자, 이렇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먼저 딱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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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밑줄 친 이유는 내용 때문에 그렇고 했고요. Construct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통하는 B로 시작하는 단어는 그렇죠. build죠. 됐습니까? 건설하다니까 build의 뜻이죠. make로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requently 해석하면 뭐고? 자주.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배운 단어 중에 같은 말은 often인데 often보다 좀 더 빈도가 좀 높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open하고 usually 사이에 있는 이런 정도의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쭉 밑줄 친 이유는 이거 해석해보면 밑에 선택지 고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xist 뜻은
존재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의 의미죠. 비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es는 당연히 뭐한다? 결론에 앞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는 거고요. count 뜻은 셀이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주목하는 이유도 밑에 선택지 고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뭐하고 뭐한다? 탐색하고 쌓아올린다. 건설해 나간다. 만들어 나간다. 뭐를 만들어 나간다? 관계. 됐습니까? 뭐 사이에서의 관계? 물건들 사이에서의 관계. 됐습니까? 자, 물건들 사이의 관계? 여기가 물건들 사이의 관계? 이러면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이 나오죠. 자주 이러한 관계가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해석하면 이러한 관계가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이 뜻입니다.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이러한 관계가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관계가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다. 어떤 거다? 얼마나 많은 양이나 또는 얼마나 많은 개수,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셀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으며 또는 셀 수 없다면 양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물건들 사이에, 오브젝트 사이에 관계라는 것은 주로 뭐와 뭐에 대한 개념이다. 수와 넘버와 그 다음 뭐? 넘버와 뭐? quantity, amount 됐습니까? quantity, numbers와 그 다음에 quantity, amount에 대한 얘기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라고 했어.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양이나 수에 대한 것이 이러한 아이들이 빌드하는, 컨스트럭트하는 relationships의 중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했으니까 아이들이 세겠지. 됐습니까? 뭘 세냐? 뭐 쿠키 하나, 신발 두 개, 그다음에 생일 케이크 위에 뭐 초 세 개, 그다음에 뭐 샌드박스 하면 뭐 이렇게 모래놀이 하는 그런 놀이터에 있는 그런 거 있죠? 모래놀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뭐 놀이터라고 하면 돼. 모래놀이터에 있는 아이들 네 명 이런 식으로 자꾸 카운트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뭐냐? 구체적으로 뭐 하는 모습입니까? Explore and construct relationships among objects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한다? 아이들이 비교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게 더 많지? 됐습니까? 어느 게 더 많지? 그럼 어느 게 더 적지? 그 다음에 충분한가? 충분히 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들이 뭐 한다? 계산한다. 카운트 해도 될 걸 calculate로 이제 바꿔놨어. 됐습니까? 아이들이 계산한다. 얼마나 많은 개수가 will fit? 뭐 할까? 딱 맞을까? 적당할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How many will 앞에 나왔는데 How many will be enough 됐습니까? be enough의 뜻이죠. fit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건강한이란 뜻도 있고요. 적당하다란 뜻도 있고요. 충분하다란 뜻도 있고요. 몇 개가 충분할까? 이제 나 다섯 개 갖고 있어. 나 하나 더 필요하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하고 여기까지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모든 부분 Explore and Construct Relationships Among Objects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Explore and Construct Relationships Among Things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쯤 되면 다시 1, 2, 3, 4, 5 중에 뭐가 답인지 슬슬 감을 범위를 좁혀 나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all of these instances 해석하면 뭐고? 이 모든 예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발 두 개 뭐 이렇게 얘기했는 거 몇 개가 충분할까? 이런 거 나 다섯 개 갖고 있는데 하나 더 필요해 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이 모든 예에서 children are developing a notion of quantity 나오네요. 아이들이 뭐 한다? 발달시키고 있다. 뭐의 개념을
양의 개념을 됐습니까? 오케이. 뭐 정확하게는 a notion of quantity and number라고 해야죠. 양과 또는 개수의 개념을 developing 하고 있는 거다. developing 대신에 앞에 나왔던 단어 대체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요? constructing, building 이런 게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ion of quantity, 양의 개념을 발달시키고 있는 거다. Children reveal and investigate mathematical concepts through their own activities or experiences such as figuring out how many crackers to take at snack time or sorting shells into piles. 그래서 여기에 reveal 뜻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드러내다. 그리고 지금 내용상 어울리는 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show. 됐습니까? 반대말은 hide나 cover가 있다 했습니다. 숨기다, 가리다, hide, 드러내다, reveal. investigate. 뭐 하다? 조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examine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examine. 조사하다. examine, investigate. 여러분 뭐 CSI 할 때 이 I가 investigation입니다. crime scene investigation 범죄 현장 조사 됐습니까? 그게 뭔지 몰라요 CSI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이 보여주고 그리고 조사한다. 자신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깊게 생각해보기도 한다. 뭐를? 수학적인 개념을. 됐습니까? 그래서 reveal and investigate. 뭐 내용상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냐 하면 D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좋을까? reveal and investigate. 내용상 지금까지 나온 단어 중에서 대체 가능한 동사? 네? develop. 괜찮죠. 그렇죠. Children develop mathematical concept. 그렇죠. concep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n으로 시작하는 notions. 그렇죠. 됐습니까? 개념. 됐습니까? 아이들이 수학적 개념을 드러내고 조사한다. 됐습니까? 뭐를 통해서란 말이 나오고 있죠, 전치사. 뭐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됐습니까? 스스로 직접 체험하면서 이 말이죠. 됐습니까? 스스로 직접 체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빌드하고 디벨롭 한다. mathematical notions, concepts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고 있어. 구체적인 예. 더, 그러니까 예를 들고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자, search 해서 앞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다면 뒷부분을 해석해도 되는 거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search 해서 앞부분이 해석이 되었다면 뒷부분은 해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뭐와 같이? 알아내는 것과 같이. 뭐를 알아내는 것과 같이 몇 개의 크래커를 가지고 갈지 언제 간식 시간에 크래커 몇 개 가져가야 될지를 뭐 figuring out 알아내는 거라든지 또는 뭐 하는 거 조개 껍질을 분류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쌓아 올리면서 뭐 이거는 여기 쌓여 있는 건 하얀 조개 껍질들 쌓은 거야. 여긴 줄무늬가 있는 조개 껍질 쌓아놓은 거야. 줄무늬 있는 조개 껍질은 5개가 있고 하얀색 조개 껍질은 10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를 뭐라고 했다? Search as sorting shells into piles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손가락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importance of early children education 이게 답이 되려고 그러면 좀 일찍 좀 시작하세요 이런 거 내용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래 부른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 여기에 별것도 아닌데 내가 집중한 이유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는 단어만 쭉 내가 골라놨어. finger 한 번도 안 나왔고 어렵다는 얘기 hard, difficult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고 early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대단히 쉬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어들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오브젝트라는 단어는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단어라 했고요. 여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among things죠.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더라? 동사로서의 뜻이 좀 중요한데, 다른 뜻보다는 목적어란 뜻도 있고 뭐. 네? 오케이, 반대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하다. I disagree with you. I object to you. 난 너에게 반대한다. 동서에서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됐습니까? 그리고 오브젝트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자동사라고 여기 떡떡하니 서있죠. 그래서 어떤 것에 반대하다 할 때는 전치사 2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2는 전치사의 2이기 때문에 object to do 하면 틀립니다. 문법적으로 I object to 뭐 eating meat 이런 식으로 나는 육식에 반대한다 할 때 I object to eating meat 이런 식으로 전치사의 2가 붙어있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뭐 여기에 뭐 이런 글이 있네요. Many local people object to the building of the new airport. Many local people. 많은 지역 주민들이 object to the building. 건설에 반대한다 이러고 있죠. 전치사의 투다.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requently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존재하다가 뭐라고요? exist. 그니까 마찬가지 자동사니까 존재한다라는 말 뒤에는 언제 어디 어떻게 왜밖에 넣을 수가 없지. 무엇이 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does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오케이, 뭐가 있나? H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뭐가 있던가요? Hence 그렇습니까? C로 시작하는 건 consequently.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 As a result, 뭐, therefore, 이런 것들 합쳐서. 그 다음에, compare, 뭐 하다? 비교하다. 형용사형은 comparison 입니다. 만나면, compare 알면 comparison, 만나면, 뭐 비교되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뭐 하다? 계산하다.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하고 나눗셈하다. calculate. 그래서 뭐 계산기가 calculator겠죠. 그 다음에 fit의 다양한 뜻 한번 만나봅시다. 뭐 별거 아닌 단어처럼 보이지만 얘가 좀 생뚱맞게 여러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딱 be enough의 뜻이 있단 말이야. be enough. be enough의 뜻도 있고 healthy의 뜻도 있습니다. healthy. 형용사로서 healthy, 동사로서는 be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그러죠. 피트니스. 피트니스가 헬스의 뜻이겠죠. 피트니스니까 명사겠죠.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에다가 형용사일 때 NESS 붙으면 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피트니스는 헬스의 뜻이고 핏은 헬시의 뜻이고 그 다음에 be enough의 뜻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stances 대신 쓸 수 있는 거 E로 시작하는 examples in all of these examples. 그래서 for instance, for example 같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tion, 여기에 이 글에 notion하고 동의어 뭐가 나옵니까요? concept이 나오죠. concept. 그렇죠. 그 외에도 idea 같은 뜻이겠죠. 그니까 idea, 그다음에 뭐 concept, 그다음에 뭐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quantity는 뭐고 양이고 질은 quality, reveal, show, investigate 뭐하다 조사하다 같은 말은 examine. 오케이. 뭐 study, research, 뭐 explorer. 자, inspect도 이제 알아두세요. inspect. inspect. 됐습니까?
조사원 이런 뭐 inspector도 많이 쓰입니다. inspector 조사관 inspector investigator 그 다음에 concept 아까 봤고 experience figure out 뭐하다 find out 하고 갔고요 finding out sort sort 동사로서의 뜻은 뭐하다 분류하다 형용 아 명사로서는 종류 그래서 종류란 뜻일 때 같은 말은 kind 그러니까 분류하다 또는 명사로서는 종류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들 뭐 굵은 서체는 한 번도 안 나온 단어들이라 했고 여기 있는 것들은 내용상 뭐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4번 글 제목 글 제목도 마찬가지 주제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6시 18분인데 40분이라며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동안 수고했고요. 예, 열심히 잘 살아 됐습니까? 오케이 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 계속해서 주제 찾기입니다. 1, 2, 3, 4, 5 봐야 되겠죠? 예, 잘 가요. 오케이 1, 2, 3, 4, 5 요약해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We live in an age of algorithms. 뜻은? 그렇죠.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지금 알고리즘이 그만큼 크리티컬하고 뭐 발전? 크리티컬하고 임포턴트하고 이센셜하고 시그니피컨트하다는 얘기 중요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고리즘이 중요.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에이지 오브 뭐뭐 하면 뭐뭐의 시대인데 뭐가 중요한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뭐 is important 이 말을 Age of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누군가가 지배하는 시대 또는 뭔가가 중요한 시대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Mysteries of Ancient Civilizations 요약해서 쓰면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고대 문명의 미스테리죠. 고대 문명의 미스테리, 뭐 이집트 미스테리, 이집트 문명의 뭐 미스테리라든지, 뭐 어떻게 그 옛날 옛적에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별자리와 똑같은 위치에 맞춰서 동서남북 하나도 안 틀리게 지었는가,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다음에 Dangers of Online Banking Algorithms 이렇게 해서 쓰면,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온라인으로 뭔가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은행 업무를 보는데 그때 뭐가 사용되는데 알고리즘이 사용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성 됐습니까? 뭐 해킹 당할 수도 있다라든지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겨서 내가 갑자기 뭐 돈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면 얘가 답일 거고요. 4번 How algorithms decrease human creativity 왜 요약했으면 어떻게 알고리즘이 감소시키는가? decrease의 뜻도 모릅니까? 뭐를 감소시키는가? 인간의 창의성을. 됐습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이 어떤 식으로 저해되고 있는가? 됐습니까? 다음, transportation, a driving force of industry. 뭐라고 쓸래? 운송수단, 뭐의 뭐, 산업의 추진력. 운송수단, 땡땡, 산업의 추진력. 이게 뭔 소린데, 근데? 산업이 잘, 인더스트리가 잘 디벨로핑, 디벨롭 되려면 뭐가 필수적이다? Transportation is very important in industry. 됐습니까? 뭔가 잘 운송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운송, 트럭 운송, 자동차 운송, 항공기 운송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인더스트리가
됐습니까? Driving force of 하면 추진력, 뭐뭐를 이끌고 가는 힘 이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Driving force, 운전하는 힘이 아니고요. Drive의 뜻을 이제 운전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몰고 가다. Driving force of industry. 예수로 다섯 개 요약해놓고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글 제목. 자, 그래서 only a generation or two ago mentioning the word algorithm would have drawn a blank from most people. 오케이. only에 집중한 이유? 그래서 long time ago야, short time ago야, very short time ago의 표현을 지금 only를 넣어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꼴랑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전에는, 맞습니까? 그래서 60년이나 120년 전에는, 됐습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전에는, 긴 거 같은데. 근데 어떤 관점에서는 뭔가 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 안에서는 이러한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저는 어떤 거다?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세대 뭐 대충 뭐 40년, 50년. 한 세대는 뭐 한 사람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그걸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유 한 세대 엄청 긴데.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에서 이게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그래서 only를 넣어서 꼴랑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전에 이런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only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사람의 이 기간에 대한 태도가 어떻다? 별거 아닌 기간이다. 매우 짧은 기간이다. 고요. 만약에 뒤에 어떤 내용이 쭉 뭔가 변화하는 여기에 요 표현하고 이어서 나오는 문장에 이거 이런 식으로 기간 둘을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only 때문에 그 변화가 좀 gradual 하단 얘기야? dramatic 하단 얘기야? dramatic 하단 얘기죠. 됐습니까? gradual은 그건 무슨 뜻인데? 오케이. 점진적인. 됐습니까? 서서히 변하는. gradual. 뭐 부사형은 gradually. 됐습니까? dramatically 하게 변했지 gradually 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have drawn 여기에 집중한 이유는 조동사 have pp 됐습니까?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뭐 할 텐데가 아니고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할 때 would have pp. 그 다음에 draw a blank. draw a blank에도 집중했습니다. draw a blank. 단어는 모르는 게 없을 텐데. blank의 뜻은 뭐예요? 빈칸, 텅 빈 것, 비어 있는 것. draw a blank. 해석하면 뭐겠어요? 빈 것을 그리다 할까요? 자, draw의 또 다른 뜻. 뭐 하다? 이끌어내다. draw의 또 다른 뜻. 이끌어내다, 끌고 오다. 됐습니까? 드로우를 맨날 그리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끌고 오다. 그럼 이거 단어 뜻은 뭐가 됩니까? 빈 것을 끌고 온다인데요. 이게 뭔 소리일까? 빈 것을 끌고 온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해보면 꼴랑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전에는 뭐 하는 것? 언급하는 것, 말하는 것, speaking of the word, mentioning the word, speaking of the word. 뭐를 말하는 그 단어, 알고리즘을 말하는 것이, 꼴랑 한 세대나 두 세대 전에는 그 단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뭐 했었을 텐데? 빈 것을 이끌어 냈을 텐데, 누구에게서?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빈 것을 끌고 나온다는 얘기는 뭔 소리지? 응? 내가 알고리즘 이랬어.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Would have drawn a blank래. 뭔 소릴까? 빈 것을 끌고 나왔었을 텐데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발한 멘션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됐습니까? 사람들한테 별 답을 듣지 못했었을 텐데 늘 이렇게 표현해놨어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잘못 해석하면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다로 막 그렸었을 텐데 빈칸을 그렸을 텐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텅 빈 걸 끌고 나왔는데 누구한테서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비어있는 걸 끌고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여기에 말한다는 표현이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플라이를 듣지 앤서를 듣지 못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 세대나 두 세대 전에는 알고리즘이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리고 비교하고 있죠. 시점을 바꿔서. 오늘날 algorithms appear in every part of civilization. 정반대되는 얘기하는 거 하고 있잖아. 오늘날 알고리즘이 뭐 한다? 아, disappear 하는군요. 오케이. 등장하게 된다. 어디에? 문명의 모든 오케이. 모든 면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A로 시작하는 됐습니까? 모든 측면에 문명의 모든 측면에 알고리즘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우리 생활 곳곳에 알고리즘이 있다 됐습니까? 뭐 내가 계속해서 뭐 이런 동영상이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나한테 추천이 떠요. 왜?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됐습니까? 알고리즘이 뭐야 근데? 응? 이거 읽고 나면 알고리즘이 뭔지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쯤 봤으면 이제 선택지 한번 쓱 보고 가능성이 높은 녀석과 낮은 녀석을 보면 되는데 이건 무슨 시제야?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됐습니까? 오케이. 3번도 아직 열려 있고요. 4번도 아직 열려 있고요. 5번은 왠지 답이 아닐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녀석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답을 고르는데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are not just in your cell phone or your laptop, but in your car, your house, your appliances, and your toys. Okay, for example이죠, 여기에. 그렇잖아. 구체적인 어떤 사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they are not just 앞에, they 앞에는 for example 넣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여기에 얘한테 집중한 이유는 여기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야 되냐? Not only A, but also B가 보여야죠. Not only A, but also B가 보여야죠.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 아시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이 데이는 뭘 잡아왔다? 알고리즘 Z를 잡아왔죠. 그러니까 it is라고 하면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죠. Algorithms are 여기에 are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지금 무슨 뜻으로 사용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In your cell phon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비동사의 뜻은 뭐다? 있다죠. 그것들은 어디에 있을 뿐만 아니라 but 이하에도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있다. 어디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휴대폰 또는 노트북 컴퓨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디에도 있다. 차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고
가전 제품 어플라이언스에도 있고 또 장난감에도 알고리즘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어디로 되돌아간다? In every part of civilization. 됐습니까? 이거랑 그래서 여기에 for example이죠. 폰에도 있고 노트북에도 있고. 됐습니까? 어, 거기 알고리즘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어? 차에도 있다고? 집에도 있다고? 가전 제품에도? 장난감에도 있다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1, 2, 3, 4, 5 다시 보고 나면 감이 또 오죠. 선택지.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Also 있으면 좋은데 also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r bank is a huge web of algorithms with humans turning the switches here and there. 그래서 bank에 밑줄친 이유는 3번 선택지의 가능성이 열리는가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뱅크에 집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윗에 집중한 이유는 얘는 문법적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이 문법 제목은 with A 어떤이죠. with A 어떤이 뭔데? 'He is standing by the door with his arms folded. 이거 뭔 소리라 했어? 그는 문 옆에 서 있는 중이다. 그의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채로 with a 어떤 하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채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문법 제목 with a 어떤이죠. with a 어떤 이거 뭐 할 때 배웠냐? 분사의 명사 수식 할 때 했었어. 그 중에 하나가 with a 어떤 누가 뭐뭐 되어 있는 채로 그래서 거기 이게 ing가 올 건지 pp가 올 건지 이거 따지는 문법 할 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with a 내가 그 얘기 왜 하냐 얘가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with a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죠. 내가 분명히 with a 어떤이라고 했는데 뭘 대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ing가 어떤 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중요한 건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너의 은행은 거대한 뭐의 거미줄이다. 알고리즘의 거대한 거미줄이라 했는데 뭐 은행 업무에 촘촘하게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가득 차 있다. 그 시스템 내부에는 알고리즘이 은행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다. 누가 뭐 하는 채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스위치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면서 됐습니까? 거기 있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뭐 하는 게 있겠지 뭐 은행원들이 됐습니까? 이자율을 너무 높이세요 이자율을 낮추세요 이런 게 지금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스위치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어떤 알고리즘의 값을 바꾸면서 이 말이겠죠. 사람들이 알고리즘의 값을 바꾸면서를 이런 식으로 은행 여기저기에서 스위치를 이리저리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채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은행은 거대한 a huge web of algorithms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답이 될 수 있는지 여기가 답이 되려 그러면 근데 이 알고리즘이 뭐 잘못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때 dangers of online banking algorithms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 열려 있고요. 뒷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lgorithms schedule flights and then fly the airplanes를 읽자마자 얘는 거의 답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은행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드는 거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중요한 곳에, 전부 알고리즘이 곳곳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뭐 집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 거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연결되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 여기다가 아까 전에 for example를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어디까지 이어지냐. 여기도 이어지는 거고, 여기도 for example이 이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for example의 덩어리 속에 포함되는 내용인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 예를 드는 거에 은행이 한번 나왔을 뿐, 이게 주제가 되어서, 이게 그렇게 뭐, 알고리즘이 뭐, 파괴되거나, 어떤 뭐 해킹 당하거나, 뭐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3번 답이 안 되는 거. 이제 더 1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4번도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4번, 뭡니까? 알고리즘의 인간의 창의성을 어떤 식으로 감소시키는가,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리 얼마 안 남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쯤 읽고 1번 이 문제를 푸는 게 목표라면 1번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내용을 파악한 겁니다. 됐습니까? 고등부 시험에 여러 가지 전략이, 영어 시험에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시간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읽고 나서 내가 확신이 든다면 정답을 선택하고 됐습니까? 넘어간 다음에 혹시 찜찜하다면 다시 나중에 그런 부분에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내가 다시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란다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쯤 읽고 나서 내가 이쯤 읽고 나서 답을 골랐다? 그럼 이런 곳에 이렇게 뭐 어떤 표시를 네가 알 수 있는 너만의 표시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다시 와서 검토한 다시 뭐 위에 거 또 보고 시간 낭비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하나 뭐 첫 문장부터 다시 해석하고 앉아있고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 새로운 내용. 그래서 알고리즘, 여기에 스케줄은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이 동사면 당연히 동사로서의 뜻은 뭐하다? 일정을 짜다 이 뜻이겠죠. 뭐 명사로서 일정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이 항공편의 일정을 짜고 플라이트의 스케줄을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fly the airplanes. 뭐한다? 비행기들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 일정대로 fly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항에서 쓰여요, 은행에서 쓰여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 쓰여요? 예, 자, run at,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 run at 뜻은? 운영하다. 됐습니까? 뭐 이걸 알고리즘의 공장에서 뛰어다닌다. 초딩도 아니고. 됐습니까?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운영하다라는 뜻일 때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전치사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 만약에 알고리즘이 공장에서 뛰어다닌다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 하고 싶으면 algorithms run in the factories 하시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목적으로서 왔던 얘기는 얘가 뛰어다니다, 달리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무엇 무엇을 뭐하다? 운영하다. 공장을 운영하고 알고리즘즈가 계속 생략되고 있어. 알고리즘즈 트레이드 구즈. 뭐하고? 상품을 거래하고 and 알고리즘즈 keep records. 뭐한다? 기록을 보관해둔다. 됐습니까? 알고리즘이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비행기도 막 뭐 일정도 하고 막 비행기 운행도 하고 막 은행도 공장도 트레이드 구즈도 하고 run factories도 하고 keep records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if every algorithm suddenly stopped working, it would be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오케이. 그래서 if 집중한 이유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야. 일단 1, 2, 3 문법적인 제목을 붙여주세요. 조건문이죠. 네. 그 다음에 얘는 2번, 3번은 가정법이죠.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거? 그래서 지금 이분의 해석이 어떻게 된다?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언제 작동을 멈춘다면? 현재 작동을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이란 말은 현재 갑자기 알고리즘의 작동을 멈추는 것은 텐데 뭐가 될 텐데 세상의 종말이 될 텐데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종말이 될 텐데 우리가 현재 상태 무슨 시제 알고 있는 세계야? 현재 알고 있는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종말이 찾아오게 될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문법적으로 얘기할 건 뭐? 과거 진행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얘가 want냐, like냐, enjoy냐, try냐 그 얘기 하겠지? 오케이, 지금 여기에 스탑은 held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quit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quit로 바꿔 쓸 수 있고 됐습니까? 이동을 멈추다야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야 됐습니까? 작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동을 멈추다가 아니고요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quit smoking 담배 끊다 됐습니까? suddenly quit working 됐습니까? hold가 잡다란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했습니까? 이동하지 않다란 뜻도 있다 했어 잡다 말고 됐습니까? 오케이. 새로운 녹화 도구랑 새로운 필기 도구야 어때? 훨씬 낫지 그치? 니들 수업 마지막 날에 드디어 찾았어 자 드로 맨날 그리다라고는 하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would FPP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여기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왜에 대한 대답인데 그 시점이 일단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이게 뭐 since냐? 어? 어고인데? before냐? 덩어리 전에 before냐? 쿡 전에 어고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조동사 have pp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과거의 텐데 하려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동사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draw a blank는 빈칸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텅 빈 것을 이끌어내다 끌고 나오다 draw는 잡아당기다 pull에도 있습니다 근데 빈칸을 끌어내다란 얘기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할 텐데 라는 뜻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civilization의 뜻이 뭐예요? 됐습니까? 문명화시키다는 civilize겠죠 civilize z 다음에 i civilize니까 li civilize 써야지 기억이 다시 civilize 아 그래 문명화시키다 됐습니까? 명사형 civiliz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connected to, be connected to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만나본 것 같은데 be be related to 연관성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are related to everyday life, 일상생활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찾아낼 줄 아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자 appliances가 있는데요 얘는 이런 식으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appliances의 뜻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근데 apply가 있는데 apply의 뜻은 뭐죠? 가전이다? 오케이 아. apply 됐습니까? 신청하다, 지원하다, 쓰다, 적용하다 어떤
principle을 apply to 할 수 있겠죠. 뭐뭐에게 어떤 이론을 apply to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위대히 어떤 찾아낼 수 알아야 되니까 턴의 형태는 현재 분사 humans가 턴을 합니까? 턴을 당합니까? 턴을 하죠. 그래서 turned 형태도 안되고 턴도 안되고 to turn도 안되고 빼박 turning 밖에 안됩니다. 그래야지 with a 어떤 이라는 누가 뭐뭐 하는 채로 라는 표현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run의 다양한 뜻 중에 운영하다 라는 뜻 있을 그때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온다. 무엇 무엇을 운영하다. run의 뜻이 달리다 라는 뜻이라면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주제 찾기 파트 전체적으로 이제 한 유형이 끝났어요. 이제는 실용문이고요. 됐습니까? 자, 실용문은 보통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학교 시험 뭐 그 변형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근데 특이하게 이 도표 파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단어 또는 한 표현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죠. 맞아서 틀렸어. 자, 표를 볼 때는 제목 중요하다 했고 가로축과 세로축 됐습니까?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 제목은 percent of US households with pets. 그래서 뭐의 뭐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가정의 퍼센테이지죠. 비율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는 우상향이죠. 그렇죠? 그러면 점점 뭐 미국 집에 가정에 애완동물 키우는 숫자는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다. 됐습니까? 뭐 퍼센테이지고요. 연도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100가구 중에서 뭐 56가구가 88년도에는 반을 조금 넘는 정도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었는데 뭐 지금 아니고요. 2년, 3년 전에는 67% 정도. 근데 뭔 일, 2013년과 2015년 사이에는 뭔 일이 있었나 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2017년과 2020년 사이에도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는 빼기 뭐 했어요? 빼기 3 했죠. 여기는 빼기 1 했죠. 뭐 어쨌든 뭔 일이 있었나 봐요. 됐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가파른 증가세에 있네요. 됐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게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딱 표를 보자마자 형태를 보고, 아,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면서 읽는 것이 모르는 단어 추측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The graph above shows the percent of households with pet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88 to 2020. 뭐, reveals. 위에 있는 그래프는, 위에 있는, above는 위쪽에 있는 이란 뜻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거 좋아합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it shows, 보여준다. 그래서 뭐,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 뭐를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비율을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In 1988, more than half of the US households owned pets. Okay, and more than 6 out of 10 US households owned pets from 2008 to 2020. 자, 이 도표 표현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요. 요런 것도 중요해요. 요런 표현이라든지 요런 표현.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하면 1988년도에는 그렇죠.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퍼센테이지라면 몇 퍼센트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50을 넘는 숫자가 애완동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맞죠? 50 몇이었더라 위에? 1988에 56이었으면 more than half of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more than 자 이거는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60%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몇 중에 몇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10 중에 6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60%를 이렇게 그러니까 60% 이상의 US 하우스홀드가 owned pet 했다. 이게 맞으려면 기간이 자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부 다 60%를 넘는지 확인해 주세요. 전부 다 60을 넘는 숫자죠. 여기도 동그라미. 1번 문장은 전부 다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in the period between 1988 and 2008 Pet ownership increased among US households by 6% points.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해보면 뭐가 되느냐. 그래서 뭐? 1988년과 2008년의 기간 동안. 그래서 표를 이 부분에만 한정해서 보란 말이야. 위에 그래프에서.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 두, 이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가야 되겠네. 그래서 요렇게만 보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요 부분만 살펴보라고 주문해 놨고요. 뭐 이렇게 되나? 이 부분에서는 pet ownership 그래서 뭐 그 애완동물 보유한 사람들이 뭐 했다? 증가했다. 미국 가정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6% 차이로 증가했다. 됐습니까? 자, 요 by 6% points 이거 뭐 할 때도 많이 쓰이냐? 만약에 토트넘하고 첼시하고 시합을 했는데 토트넘이 이렇게 이겼어. 그러면 토트넘 won the game by 2 points라고 한단 말이야. 몇 점 차이로 할 때 이걸 씁니다. 전치사. 됐습니까? 2점 차이로 by 2 points. by 6% points. 6% 차이로. 그럼 이거는 너는 뭐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렇죠. 뺄셈 할 줄 아니. 62 빼기 56 하니까 뭐가 돼요? 응? 62 빼기 56 하면 뭐가 돼요? 6이 되죠. 그러니까 6%포인트 차이로 증가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6%포인트 차이로 by 6%포인트.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몇 군데 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바이가 몇 점 차이로 할 때 쓰인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동그라미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om 2008 to 2013 pet ownership rose an additional 6% points.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2008년하고 2013년 사이를 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기간 사이에서는 뭐 했다? pet ownership이 뭐 했다? 장미죠, 장미. rose. rise의 3단 변신 rise, rose, reason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rose 대신에 increased. 증가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뭐 애완동물 소유하고 있는 가구 수가 증가했는데 얼마나 증가했답니까? additional 추가적인 6% 포인트 증가했대죠. 너 뭐 할 줄 아니? 오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가 봐야 되겠네. 어디 보라 그랬노? 2008년에서 2013이었나? 오케이. 그럼 이거 62 더하기 6 하면 뭐예요? 68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the percent of US households with pets in 2013 was the same as that in
2017, which was 68%. 예, 그래서 뭐의 뭐는 어땠다? 2013년도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가구수의 퍼센테이지는 어땠다? 같았다. 뭐와 같았다? 2017과 같았다. 2014면 숫자가 뭐예요? 68. 2017은? 그러면 동그라미예요? X예요? 동그라미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대세에 대한 얘기하고 위치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법적인 이유로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2015, the rate of US households with pets was 3.0 lower in 2020. 그래서 언제? 오케이, 그래서 rate의 뜻은? 여기서는 비율. Ratio. Rate. 그래서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 가구 수의 비율이 어땠다? 더 낮았다. 뭐보다는? 2020년보다. 그러면 2015년도의 숫자는? 65. 2020은? 67. 그래서? 됐습니까? 3가 아니고 2% lower 라고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 표를 분석하는 표현에 있어서 추가적인 6%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차이로 by라든지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 household는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구란 뜻으로서 우리가 이제 1인 가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1인 가구,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내 딸내미들이 이제 나가서 살기 시작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은 한 가족인데 가구는 두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세 가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 그러니까 패밀리하고 하우스홀드가 어떻게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뭐 60%를 6 out of 10 이렇게 표현한다 라든지 그 다음에 increased rose 하고 같은 단어, rose 하고 increased 같은 단어. 그 다음에 자, 이거 that 왜 중요하냐. 이 that은 뭐 안 되시죠? 뭐 하는 녀석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일단 1번이죠. 1번 되시죠. 그 말은 얘가 뭐다? 인치, 아니, 지시 대명사다. 그럼 뭘 잡아왔단 얘기죠? households with pets.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 말은 단수란 말이야? 복수란 말이야? 예, 얘가 가장 메인이 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끔씩 이 자리에 도즈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틀렸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도즈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되시죠. 단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를 안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얘를 안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때 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같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몇 년도의 비율만큼과 같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비율과 같은 거지 연도와 같은 겁니까? 내가 이게 무슨 얘기 한 적 있냐면요, 비교라는 문법에서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럼 비율, 그러니까 퍼센테이지하고 이게 지금 원급 비교잖아요. 원급 비교. 됐습니까? 원급 비교가 비율과 비율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대시 생략된 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rate에 대해서 조금 참 위치 먼저 봅시다. 위치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문법적으로 계속 조역법에 관계대명사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략할 수 없고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없다.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어. and이시고 it은 뭘 잡아왔다? and the percentage was 68%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nd the percentage was를 표현할 걸. 그리고 그 비율은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해석했겠죠. 2014년도 보유 애완동물 가구 보유수의 퍼센테이지는 2010년도 보유수는 2017년도의 보유 퍼센테이지와 같았고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는 68%였다. 그다음에 rate에 대해서는 어휘니까 살펴보면 rate이 동사로 쓰이면 여러분들 rate 동사로 쓰이는 거 휴대폰에서 봤을 건데. 뭐 하다? 평가하다. 별점 주세요. r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속도라고 나왔는데, 속도란 뜻도 있고, 비율이란 뜻도 있습니다. 비율. 오케이. 같은 말로서는 pa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ratio. 이거 비율. golden ratio 한번 볼까? golden ratio. 황금 비율이죠. 황금 비율. 됐습니까? 오케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그릴 때 많이 썼다는 golden rati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5번까지 우리가 가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자, 그동안 수고했고요. 고등부 과수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제목 척하면 이제 뭔지 알아야 되고요. 야, 이거 계속적으로 뽑으면 가게 되면 가지? 이러고 있으면 뭐 하나 잊지 말고요. 됐습니까? 예. 수고 많았어, 방승비.